정의당 선택적 분노하는 폭력적인 팸이다. 장혜영은 김용호다. 비리 위선 다 폭로할 거다. 장혜영이 망친 페미니즘을 다시 되찾고 싶다. 뭐 등등.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혜영이 누나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릎에 18개 딱 올려가지고. 가만 있어. 아니 키스는 어떻게 했겠어요? 뭐 이러고 했겠어요? 했겠어요? 네? 장혜영 씨, 저안 믿습니다. 키스를 씨발 막 뭐라고 했겠어요? 자, 지금부터 저는 정의당 국회의원 페미니스트 장혜영 씨의 의혹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절대로 장혜영 국회의원이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의혹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규는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 의혹 제기하신 분을 고소하라는 취지로, 절대로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고소하라는 취지로 인규가 지금부터 하나, 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렇습니까? 저는 믿지 않아요. 우리 그 페미니스트 장혜영 국회의원님께서 그것도 시팔 국회의원식이나 되시는 분이 설사 그랬을까 하는 의혹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 에? 그분 고소하시라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페미니스트였죠. 홍가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폭로를 해버렸어요. 무슨 폭로를 했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유부남과 불륜을 그것도 장혜영이 정의당 국회의원이 유부남과 세상에 그런 건 인규는 절대 안 믿습니다. 이런 의혹 허위 사실을 고소하셔야죠. 그죠? 근데 왜 같은 페미니스트로부터 폭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씨는 유부남을 이 의자에 앉혀놓고 무릎 위에 올라가서 키스를 해버렸다. 아, 이런 느낌이었겠죠. 매니저 일로 와보세요. 자, 이런 느낌이었겠죠. 아따, 매니저 어딨어? 저는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지 않아요. 어떻게 장혜영 그분이 페미니스트 정의당 국회의원이신 분이 총각도 아니고 유부남과 그것도 머리 어깨 무릎에서 발 무릎에서 아유, 이게 아니지. 인규는 안 믿습니다. 일로 앉으세요. 우리 혜영이 누나. 와, 진짜 사실이라면 진짜 대박 아니겠습니까? 일로 와보세요. 자,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앉으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혜영이 누나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릎에 18개 딱 올라가지고. 가만 있어. 아니, 키스를 어떻게 했겠어요, 뭐. 이러고 했겠어요? 했겠어요? 네? 장혜영 씨, 저안 믿습니다. 키스를 씨발 막 뭐라고 했겠어요? 무릎에 씨발 딱 껴놓고 이렇게 어떻게 물어요 이거를? 아니 무릎에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요거였나 요거? 요거? 이거였나? 아니 궁금해. 이게 어떻게? 아니 그 무릎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어? 요건가? 오빠 여기 점프해. 아니 이렇게? 아니 어떻게 했을까요? 막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아니 궁금하다는 거예요 저는.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홍가혜 씨를 고소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 믿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사실이 있다. 그분 방송에서 팩트입니다. 또 뭔 폭로를 했냐. 이거 외에도 차별금지법이란 그럴싸한 이름을 달고 차별을 일삼는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장애인을 앞세우지만 장애인들조차 장애형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씨발. 아, 내가 방금 무릎으로 촥 이거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소화가 좀 됐나 봐. 쏘리.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장혜영 씨가 트름까지 한 건 아니에요. 예. 네. 이거 제가 실수한, 아, 씨발. 제가 실수한 겁니다. 예. 네. 장혜영 씨는 그 트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혜영 씨가 장애인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장애인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또, 평등을 추구한다는 정의당 가치는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다. 폭력적이다. 정의당 당원들이 장애형 류효정 때문에 미치겠다고 호소를 한답니다. 아니, 정의당의 대표 마담이 류효정이 아니고 정의당의 대표 얼굴 마담이 류효정과 장애형인데 그 장애정과 아유 류효정 그 류효정과 장애형을 정의당 선택적 분노하는 폭력적인 팸이다. 장혜영은 김용호다. 비리 위선 다 폭로할 거다. 장혜영이 망친 페미니즘을 다시 되찾고 싶다. 뭐 등등.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규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